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냥 내버려 둬서 스스로 자멸하게 두는 것이 약이죠. 도박 중독자, 쇼핑 중독자도 백날 말해줘봤자 뭔 소용인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라에서 만드는 갖가지 제도가 겉으로 봤을 때 여자를 챙겨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자를 약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좀 고립될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여자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할당제인데, 겉으로 봤을 땐 여자들을 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자꾸 기업에서 일정 비율 여자를 뽑아라. 그래서 원래 같으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아. 여자분들 취업을 많이 시켜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요. 왜냐, 사회적으로 여자 이미지가 너무 떡락을 해버렸어. 이 제도 때문에. 그냥 인원수 많아지고, 여자분들이 어떤 사회 내에서 빌런화 돼버렸어, 빌런. NPC 빌런화 돼버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자분들 기분 나쁘죠. 왜? 아니, 여자도 일을 하는데 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할당제 왜 생겼어?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 맞잖아, 이게. 강제로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 기업 입장에서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 여자가 굳이 필요 없는 자리인데 나라에서 일정 비율 뽑아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뽑아야 돼.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뽑아야 돼. 기업이라는 게 어때요? 경쟁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쓸만한 사람들 뽑는 거 아니야? 그 자율성을 부과해야 되는 건데 나라에서 강제성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 그 여직원들 뽑고 싶어서 뽑는 게 아니라 원래 뽑으면 안 되는데 뽑아주는 거잖아. 본인들이 자리가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잘하겠습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솔직히 할당제로 들어온 기업들 보면 여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책임도 안 진다. 힘든 거안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왜안 좋냐면요. 여자분들이 사회에서 못 살아남아요. 저런 분들이 당장은 들어가서 일을 하겠지만 오래 못 버텨요, 이게.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뭔가 자기 역할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회사에서 이제 업무 같은 걸안 주는 거야. 자꾸 한직이나 아니면 이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보내버려. 진급도 못해. 그럼 어느 순간 이제 회사 내에서 버려지는 거야, 이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못 살아남아요. 회사 내에서. 못 살아남다니까? 어느 순간 나와야 돼. 그럼 나와서 뭐할 거냐 말이지.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제 보호출산제, 그리고 동거등록제, 이것도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보호출산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여자가 이제 뭐 임신했을 경우, 그러니까 혼인 전에 임신했을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제 낙태하지 말고 이제 본인이 못 키우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대신 키워주겠다. 그리고 국가에서 본인이 애 낳았다는 사실을 숨겨주겠다. 보호해주겠다고 해서 만든 게 보호출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야. 여자가 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 관계를 가졌는데, 피임을 안 해가지고, 애를 가졌어. 도저히 애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야. 보통의 경우에 낙태를 하겠죠. 근데, 낙태 대신에, 그냥, 애를 놓고, 그 놓은 아기는, 국가에서 키워줄 테니까, 대신에 애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숨겨줄게. 임명을 해줄게. 그게 보호출산제예요. 근데 이게 여자한테 좋은 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좋은 제도가 아니야. 오히려 여자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야. 결혼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 입장 들어봐야 돼. 남자분들 보호출산제에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 이게. 정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자는 그 생각해. 이 제도를 봤을 때 남자들 어떻게 생각할까? 남자들은요 여자 못 믿어 이제. 여자를 신뢰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말이 좋아 국가에 이제 위탁한 거지 그냥 버린 거랑 마찬가지잖아. 맞잖아요. 자기가 못 키우니까 책임 안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나라 가뜩이나 낙태가 많은데 낙태 많은 거 출산부터 낙태 월등하게 많은 거다 알고 있다면 남자들. 물론 그게 남자 잘못도 있긴 하지만 가문 가서 여자분들이 어떤 성적으로 뭔가 좀 관리가 안 된다거나 좀 그런 건강 의심 시도분들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혼식장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고 살수 있죠? 무슨 수로?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이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주 여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뭐냐,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예외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 자식을 어떤 그런 보육기관에 맡기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부모, 엄마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자식이 엄마가 낳았는데, 날 버렸다는 사실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애 낳고 다른 사람한테 숨길 거 아니야.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마리조와 보호출산이지. 그거 아십니까, 여자분들? 여자분들 임신하면요,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임신해서 출산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몸이 못 생겨, 몸. 흔적이 다 남아있거든. 남자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과거에 출산한 사람인지 안한 사람인지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여자분도 알잖아요. 애를 낳아본 사람과 낳아본 사람의 신체적인 차이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남자들도 알게 되는 거야, 이제. 아, 이 사람 과거에 출산한 경력이 있구나. 근데 나한테 숨기는 거네. 그럼 여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나중에 내가 애 낳았는데 내 자식도 혹시나 키우다가 힘들어지면 버리지 않을까? 인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여자를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반면에 국제결혼은 보호출산제 제도를 적용 안 받거든요. 더 웃긴 게. 그러니까 국내 여성만 적용 받는 거야.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것도 일종의 차별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동거등록제 같은 경우에도 여자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자 동거를 안할 겁니다. 정상적인 남자, 괜찮은 남자 동거를 안 해. 원래부터 정상적이고 괜찮은 남자 원래 동거를 안 합니다. 좀 성에 좀 약간 좀 반란가죠, 약간 양아치 같은 기질이 가진 남자들이 동거를 좋아하지. 보통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건실한 사람들은 동거를 좀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동거를 하면 서로한테 안 좋다는 거, 부담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남자들은. 그리고 앞으로 괜찮고 좋은 남자들은 더 동거를 피하겠죠. 왜냐? 동거를 하게 되면 국가에 신고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뭐 등록 안 하면 또뭐 과태료 같은 먹이겠지, 맞잖아요. 불이익 같은 주겠죠. 동거가 좋은 점이 뭐냐? 자율성 아니야. 서로 이제 맞맞아서 살았다가 안 맞으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게 동거의 장점인데, 그 장점을 국가에서 맡겠다는 거 아니야. 책임을 지우라는 거죠. 아니, 책임감이 막중한 동거 누가 합니까, 남자 입장에서? 남자 책임감 그렇게 막중하게 저버리면 누가 동거를 해? 동거하고 나서 재산분할까지 생겨버리면 누가 동거합니까,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봐. 이런 제도가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점 여자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뇌는 이성이 자리 잡기 힘든 것일까? 뭐, 이성, 철학, 논리, 규칙, 원칙, 법칙,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것일까? 감성으로만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 하는데, 일들이 해결이 될까? 여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용기를 내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의에 당당하게 맞서고, 주체적이고, 또한 자주 독립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 라고 했지만, 절대 안 됩니다. 예. 욕심이에요. 바랄 거 바라십시오. 아니, 근데, 여성들도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정말 소수예요. 여자가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능력이 좀 좋아야 돼. 보통 전문직 여성분이나 아니면 이제 좀, 여성분들 중에 사장님, CEO 출신분들, 이런 분들 이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적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여자분들 의사나 뭐, 그런 이제 로펌에 계신 분들, 예, 네, 그런 분들. 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웬만한 남자면 이성적이야. 이성적이 아니면 일을 할수 없는 분야거든요. 맞잖아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또는 어떤 대표. 이런 분들도 이성적이어야 돼. 왜냐하면 사업 운영이나 뭐돈 계산, 사람 관리 이런 것들이 이성적이지 않으면 절대 사업 운영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성적이지 못해요. 생각해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문직 여성분이나 회사 CEO, 여성 사장님들 얼마나 있을까? 전체 중에.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한 5%밖에 안될 거예요. 그외 나머지는 이성이 없어. 특히 대한민국 여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감성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성, 철학, 논리, 규칙, 원칙, 법칙 이런 것들 맞지 않는 거.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뭔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 이거는 사실 어른들이 잘못했습니다. 딸까지 부모님들이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 딸까지 부모님들이 딸을 키울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너희들도 대학 가기 때문에 남자가 한 만큼 해야 된다. 남자한테 기대생각 하지 마. 너희도 똑같아. 안 그래도 무시 받는다. 너희들 뭐 남자하고 대학교 다 나왔잖아. 너도 군대도 안 가잖아. 군대도 안 가듯이 더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야. 너희들도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고생 안 하잖아. 대신에 사회생활 일찍 하니까 돈더 일찍 모아야 돼. 지금 앵갈 때가 아니야. 여자도 이제 직장 제대로 안 다니면 결혼 못 한다. 요즘에는 여자도 맞벌이 하면서 같이 해야 돼. 어떻게 남자도 돈 벌어. 이런 얘기를 딸까지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딸 귀한데, 우리 딸 참한데. 성격이 뭐냐 하면 감성으로만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럴 때 여자들 무식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을 어떻게 감성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자들이 다 그렇다면 뭐든지 감성, 인스타 감성, 여행 감성. 아니, 하다못해 자영업도 감성이야. 감성으로 하니까 망하는 거야. 감성이 하니까. 뭐든지 감성으로 하니까. 연애도 감성.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감성으로 해가지고 잘 되는 게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멘탈만 더 쿠쿠다스 변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감성으로 해서 제대로 된게 하나 되어 있냐고, 이게. 없잖아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인생은 인생대로 안 풀리고, 돈은 돈대로 안 풀리고, 생활은 나아지는 게 없고, 자꾸 꿈만 보게 되고, 멘탈은 안 좋아지고, 감성으로 보다 보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계속 감성으로 보면 더 망가져, 더. 더 망가져. 여자분들 문제가 뭐냐면 감성으로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 아니, 여자가 감성적이라는 거알수 있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거나 돈을 모으거나, 세상을 이해하는데 철저한 사고는 뭐예요? 이성이 이성. 근데 그런 것마저 감성으로 보버리면 뭐가 잘 될까요? 뭐가? 뭐잘 되는 거 있습니까, 여자분들? 감성을 해가지고 뭐 돈을 잘 번다거나 아니면 생활 수준이 나아진다거나 멘탈이 좋아진다 그거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자가 감성적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감성이란 부분은 모든 생활적인 부분에 다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이 뭐 제대로 하는 건 없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꾸 떠넘기기 급급하고 멘탈은 성장이 되기는커녕 자꾸 퇴화되고 뭐 하나 나아지는 거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본인처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